마치마 니카야 중 말룽키야 뿌따에 대한 짧은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타 숲에 아나타 빈디카 승원에 머무셨다. 그때 말룽키야 뿌따 존자가 한적한 곳에 홀로 앉아 명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존께서는 이 세상이 영원한지 아닌지, 유한한지 무한한지, 또 영혼과 육체는 같은지 다른지,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런 사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신다. 그래서 나는 몹시 불만스럽고 세존께서 왜 이런 문제를 제쳐두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세존을 찾아뵙고 다시 한번 여쭈어본 다음 세존께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나는 계속해서 더욱 청정한 수행을 해나가리라. 하지만 세존께서 이번에도 질문에 답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수행을 포기하고 세속으로 돌아갈 것이다. 굳은 결의로 자리에서 일어난 존자는 세존께 다가가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세존이시여, 홀로 명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이 세상이 영원한지 아닌지, 유한한지 무한한지, 또 영혼과 육체는 같은지 다른지,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런 사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신다. 그런데 나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 세존께 다시 한번 여쭈어본 다음 세존께서 답해 주시면 청정한 수행을 계속해 나가고 그렇지 않다면 수행을 포기하리라. 그러니 세존이시여, 부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아신다면 안다라고, 알지 못하신다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고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말룽키야 부따여, 내가 그대에게 나의 가르침을 받으며 청정한 수행을 닦아라. 그러면 이 세상이 영원한지 아닌지 등등에 대해 설하리라 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대가 내게 저는 열애의 가르침 아래에서 청정한 수행을 닦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영원한지 아닌지 등등에 대해 설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자여, 사정이 이와 같은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단 말인가? 나아가 말룽키야 부따여,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만 청정한 수행을 닦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열애의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죽어갈 것이니라. 세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말룽키야 부따여, 어떤 사람이 독이 잔뜩 묻은 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가족이나 친구들이 급히 서둘러 그를 의사에게 데려갔는데
화살을 맞은 사람은 치료를 거부한 채 이렇게 주장한다. 내게 화살을 쏜 자가 왕족인지 바라문인지 평민인지 노예인지 알기 전에는 절대로 이 독화살을 뽑지 않을 것이다. 내게 화살을 쏜 자의 이름과 성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절대 이 독화살을 뽑지 않을 것이다. 내게 화살을 쏜 자의 키가 얼마인지, 어느 마을에서 왔는지, 피부색은 무엇인지, 그자의 활이 보통의 활인지 석궁인지, 활의 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화살대가 거친 갈대인지 잘 다듬어진 갈대인지, 화살의 깃털이 독수리의 것인지, 까마귀의 것인지, 공작새의 것인지, 황새의 것인지를 알기 전에는 절대 이 독화살을 뽑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룽끼야 붙다여. 그는 결국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기도 전에 죽음에 이르고 말 것이며, 그대가 내게 한 질문 역시 마찬가지니라. 말룽끼야 붙다여.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견해가 있으면 청정한 수행을 닦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어도 청정한 수행을 닦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이 영원하든 아니든 이 세상에는 태어남이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과 슬픔과 탄식과 고통, 절망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러한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과 탄식과 고통, 절망을 지금 여기에서 소멸시키는 법을 가르친다. 이 세상이 유한하든 무한하든 영혼이 육체와 같든 다르든 열애가 사후에도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이 세상에는 태어남이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과 슬픔과 탄식과 고통, 절망이 있으며 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여기에서 소멸시키는 법을 가르친다. 말룽끼야 붙다여. 그러므로 나는 설명해야 할 것은 설명했고 설명하지 않아야 할 것은 설명하지 않았느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고 청정한 수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탐욕을 여임이나 고요함,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말룽끼야 붙다여. 열애가 설한 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이 일어남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니 이것이야말로 유익하고 청정한 수행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탐욕을 여임과 고요함, 최상의 지혜와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내가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새기고 설명한 것은 설명한 것으로 새기도록 하라.